안녕하세요. 강남 제이비뇨기과 박천진 원장입니다. 요즘 환절기에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아주 부쩍 배뇨장애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 남성을 괴롭히는 질환 중에서 하나인 전립선 비대증, 그 중에서도 건강검진이나 전립선 검사에서 전립선 크기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뇨장애가 있거나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전립선 검사를 받으면 전립선 암 항원 수치라는 것이 있는데 PSA죠. 전립선 크기와 모양을 보는 경직장 초음파 검사, 일명 TRUS, 그리고 소변 속도 검사 UFR을 이용해서 전립선 비대증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전립선 크기는 15에서 20g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크기로 봤을 때 비뇨기과 전문의가 수술을 고려하는 전립선 크기는 35g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변 속도 검사의 정상 수치는 15ml per sec 이상인 경우가 정상이고요. 간혹 전립선 크기가 20g 전후 정도의 정상적인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변 속도 검사 결과가 10ml per sec 이하로 측정돼서 배뇨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환자분들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바로 전립선의 방광 내 돌출 또는 방광 경부 협착이라고 하는데요. 전립선의 방광 내 돌출은 경직장 초음파를 통해서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먼저 전립선 방광 내 돌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 전립선이 보통 호두알 만한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진행되면 같은 모양으로 부피만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삐뚤삐뚤 또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커진 전립선 조직을 전립선 종이라고 하는데 전립선 종이 방광 경부를 막거나 방광 내로 돌출이 되면 기본적인 배뇨 장애뿐만 아니라 방광 자극 증상으로 인해 급박뇨, 빈뇨, 야간뇨를 더욱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광 경부 협착입니다. 정상적인 전립선 크기에 경직장 초음파 검사에서 방광 내 돌출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변 속도 검사에서 수치가 낮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한데요. 바로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광 경부는 위아래로 가까이 있는 방광과 전립선의 골목이라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이는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진단을 할 수 있고 방광 경부 협착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소변 줄기가 젊을 때부터 약하신 분들이 방광 경부가 평균보다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립선 크기가 작은데도 전립선 비대증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방광 경부 협착의 원인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소변줄을 제거하고 약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전립선 수술 부위가 아물면서 흉터로 인한 굳은살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수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위만 해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립선 크기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항히스타민제 복용이나 음주 후 갑작스런 배뇨장애를 느끼시는 분들은 가까운 비뇨기과에 내원하셔서 검사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강남제비뇨기과 박천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